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문경 차사발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9일 동안 문경 세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3대 대표 축제에 선정되면서 예산 지원이 늘어 올해는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실제 전통 가마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도자기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품 행사도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7일 축제 동안 찾은 유료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공식 추첨을 통해 이 3천만 원 상당의 다랑아리를 경품으로 줍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 차량도 42대에서 70대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저렴한 민박인 카우치 서핑도 처음 운영합니다. 이번 차사발 축제는 체험과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경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송을 대표하는 축제 수달내제도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열리고 봉화골의 한국과자 축제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봉화 푸토스 동산에서 막이 올라 이틀 동안 주요 관람객인 어린이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AI로 연기됐던 의성의 세계 연축제가 5월 6일과 7일 위천 생태하천에서 열리고 뒤를 이어 영양 산나물 축제가 11일부터 나흘 동안 일월산에서 개최돼 상순객들을 불러모읍니다. TBC 양병훈입니다.